아이스크림의 승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스나크 튜닉 메트로놈, 무려 터치스크린 메트로놈입니다. 왜 안 나오나 했죠, 터치스크린. 우리 핸드폰이나 모든 기기,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 있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죠. 메트로놈에 장착을 했습니다. 얘는 세계 최초의 터치스크린 메트로놈이고요. 15가지 리듬 패턴과 6가지 메트로놈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탭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. 그리고 이어폰을 낄 수 있게, 뭐 이거 아날로그 식으로 다 되어 있네요. 여기 파워 버튼이 있고요. 이렇게 눌러주시면 짠! 디스플레이, 아 대단하죠. 네, 그냥 터치스크린 되는 거예요. 이대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, 핸드폰처럼. 자, 네, 사운드 지금 소리 볼륨은요, 여기 볼륨 있잖아요, 여기 눌러주시면, 네, 네, 이 정도 볼륨까지. 이게 이어폰으로 끼면 더 크게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껴서 볼륨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띵 누르고 있으면, 네, 이렇게 돼요. 여기도 뭐 한 칸씩 갈 수 있지만 띵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. 오, 이거 되게 직관적이고 우리 굉장히 되게 익숙하죠, 이 터치스크린. 그리고 지금 리듬이 여기 0이 있잖아요. 두 번 리듬, 그리고 보통 4비트, 네, 이 리듬으로 가죠. 그리고 0으로 해도 되고, 그리고 여기에서 뭐 7가지 리듬이 7가지 있고, 8리듬이 있고, 이건 이제 8분음표, 이건 3연음. 오, 되게 많네요 리듬이. 자, 0으로 우선 해볼게요. 그리고 이 사운드가 지금 이거는 똥똥 카우벨 소리 같은 거잖아요. 이건 스네어, 개소리까지. 네, 사운드 진짜 말도 안 되게 사운드를. 오, 새소리. 이걸로 연습하는 사람이 있을까? 네, 아 되게 웃기네요. 네, 보통은 이 소리로 하죠. 네, 자, 개소리로 연습하셔도 되고요, 새소리로 연습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만큼 제 손이 그렇게 큰 손은 아닌데 크기가 엄청 작아요. 그래서 주머니나 포켓 속에 쏙 들어갈 그런 크기라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터치스크린 메트로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거 너무 귀엽네요, 그냥. 무슨 누가 보면 핸드폰 만지고 있는 줄 알겠어요. 네. 가격대는 39,000원이고요. 멈춰라. 네, 39,000원이고요. 터치스크린의 쏠쏠한 재미의 작동 방법, 그리고 다양한 사운드, 그리고 다양한 리듬으로 여러분들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터치스크린 메트로놈, 스나크 튜너스의 메트로놈이고요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